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이고요. 혹시 이 강의 업로드된 거 보시고 내가 왜 연락했는데 나를 차단했느냐 하신다면 전혀 아닙니다. 제가 임시 카톡을 열었는데 선생님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지금 아마 뭐 최소 100여 분, 카톡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00개 이상, 이게 지금 거의 한두 달 이상 부재 중이에요, 제가. 사실은 제가 이제 타로로 유명해진 뒤로 뭐 유튜브는 사실 물론 극소수만 보고 계십니다만 어쨌든 이 강의 업계 강의로 유명을 해지면서 현업 선생님들 사이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아름아름 이제 도와달라 연락이 많이 오시고 저 사실 무료 상담도 많이 했어요. 그런 현업 선생님들 혹은 내담자 분들을 위해.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오프라인 내담자, 온라인 내담자 도와달라는 분, 뭐 홈카페 손님, 뭐 각종 경로를 통해 찾아오는 분들 다 포함해서 저의 하루가 너무나 이제 힘들다, 버겁다.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도 그러시잖아요. 나 너무 힘들다. 뭐 사실은 의지할 데 없으시니까 모두가 이제 저한테 카톡 등등으로 이제 덤핑을 하시잖아요. 많이 힘들다, 지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받았는데 답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전 그거 자체가 선생님, 저는 어지간하면 답을 드리고 제 일처럼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저 일에 이제 집중하기가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이 반복이 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내담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홈카페 손님들은 홈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5월부터 복귀를 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게 어느 곳이든 메이저 플랫폼사에서 복귀를 하고 그래서 5월 초에 혹시나 저를 발견하신다면 상담을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다시 한번 너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 이런 의미로 오신다면 감사할 것이고, 혹여 제가 그 타사 발견하셔서 오시면 감사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따로 선생님께 제가 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손님들도 마찬가지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 계시던 대표님들 등등 많은 분들 계시지만 일체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은 챙기고 제가 보답 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이제 좀 뭐 이제 플랫폼 그게 어느 곳이든 좀 메이저사에서 상담을 통해 5월부터 뵙도록 하고요. 강의는 다만 이제 취업 연계형 메이저 사이트 취업 연계형 강의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가 지나야 가능할 거예요. 그 외에 1대1도 참 이제 문의가 허세가 아니고요.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는 한 달 강의 문의가 이제 실제 강의 결제까지 가는 경우가 최소 10건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 중에 8분은 최소 리젝을 나요.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책임을 져야 돼요, 선생님. 근데 사실 기존 선생님들도 보강을 해드려야 되고 1대1 강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 다 잘 돼야 되는데 참 한번 사재를 맺으면 인연의 끊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동안 상담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요. 5월부터는. 그 외에 4월까지는 이제 제가 맡아서 보답을 드려야 될 분들, 회신을 드려야 될 분들, 또 강의를 마무리를 짓고 5월부터는 좀 상담 위주로 하고요. 제가 한 가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워낙에 메이저 플랫폼사가 경쟁이 격화되고 이제 심화되다 보니까 이제 상담사 선생님들도 참 많이 힘들어요. 콜을 받기 힘들어서 힘든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잘 되다 보니 경쟁이 너무 심해서 힘든 경우 등등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나만 조용히 열심히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말이 나오고 좀 힘들다 이거는 저처럼 관종짓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로든 글이든 말이든 내가 내 입에서 나가고 내가 이제 어떤 짧은 단문이라도 업로드가 됐기 때문에 그게 화근이 되는 거지, 내 입에서 말이 나가지 않았는데 내가 단순히 잘 된다고 막 그게 구설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말을 조심을 해야 되고요. 야 제이쌤 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나는 상상이 되질 않아. 너처럼 말을 그렇게 막 하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할 말은 없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멘탈이 약하다? 그러면 일체 내 입에서 나가는 걸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 멘탈이 강하다? 그럼 컨트롤 되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게 터졌을 때 컨트롤 되지 않는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죠. 근데 이 경계가 불분명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제 제자 선생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워낙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 이 경계가 불분명해요.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런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 0번부터 오늘은 숫자로 가볍게 읽는 타로카드 시리즈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좀 심도 깊게 하기 전에 가볍게 한번 먼저 짚어볼게요.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라는 카드를 이제 사시면 1번부터 시작해요, 사실. 이 0번이라는 건 21번 끝에 그 다음 마지막에 와 있어요. 그 실제적인 시작은 1번부터라는 거예요.
1번도 시작이고 0번도 시작이에요, 선생님. 새 출발을 할 때 0번 카드 뜬다. 대부분 이제 현업하시거나 어쨌든 기본적인 것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0번도 새 출발이고 1번도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0번과 1번의 차이에. 선생님, 0번도 시작이고 1번도 시작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0번 시작이 나왔을 때와 1번 시작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다릅니까? 물어보신다면 이거 사실 메이저 카드 때 해야 되는 거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0번 바보의 시작이라는 것은요, 선생님. 딱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비행기에서 내리고 캐리어를 끄고, 물론 여기는 단촐한 짐이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캐리어를 끄고 딱 공항 밖을 나와서 처음으로 그 파리라는 곳의 공기를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냄새를 맡았어요. 아, 파리는 이런 곳이구나. 그러나 아직 파리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가장 설레이고 공항에서 내렸을 때 편견도 없고 어떤 파리에서의 나쁜 경험도 없고 좋은 경험도 없고, 그러나 그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순수한 설레임, 어떤 곳에 대한 새 출발, 설렘, 이런 것과 연관이 되는 게 0번 바보입니다. 이 0번 바보를 떠올리실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이 내가 어떤 여행하고 싶은 곳에 도착을 해서 처음으로 그곳을 만났을 때의 그 설렘이에요. 그곳에 대해서 알지는 못해요. 겪어보진 못했어요. 그치만 굉장히 설레는 단계다. 0이에요, 선생님. 없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깨끗해요. 왜 깨끗해요, 선생님?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프랑스 파리에서 나는 집시들에 의해 도난을 당하지도 않았고 뭐 괴롭힘을 겪지도 않았고 사기를 당하지도 않았고, 또 한편 또 설사 그게 짜릿한 어떤 여행에서의 좋은 만남이라든지 뭐 친구를 만난다든지 연인을 만난다든지 파리에 어떤 프랑스 불어를 배운다든지 거기서 정착을 한다든지 이런 좋고 나쁜 경험을 하지 않은 상태로서의 갓 도착했을 때 경험 데이터는 쌓이지 않았지만 순수하게 열려있고 설레이는 그 마음, 그게 0번 바보의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봐요, 선생님. 1번 마법사는 그에 반해 어떻느냐. 정말 내가 의지를 갖고, 나 정말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신 있어. 나 이거 해볼 거야 하는 의지가 뿜뿜하고 충만한 상태예요. 이건 마치요, 선생님, 명확한 의도라든지 계산을 하지 않아요. 순수하죠. 그리고 계산을 안 해요. 이 지나치게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바보일 수도 있어요, 선생님. 0이고 무예요. 계산이 없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0번 바보라면, 어떤 질문에 대해서 0번 바보라면 참 계산하지 않구나, 때묻지 않았구나, 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아는 바가 거의 없어, 혹은 상대방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혹은 또 어느 정도 진행된 관계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알아가 보고 싶어. 내 지인은 지금까지 침체 단계였다면 뒤에 있는 은둔설산에서 벗어나서 좀 이제는 다시 뭔가 새 출발을 하고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의 순수한 떨림,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어.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벗어나서 좀 편안해지고 싶어 하는 심리에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1번 마법사라는 거는 그 질문에 대해 내가 자신이 있고 혹은 나를 당당히 드러내고 정면을 보죠, 선생님. 여기는 나를 표현하고 표출하는 양기예요, 선생님. 이 마법사는 완즈카드와 유사한데 이건 여사제와 달리 남성 성기의 힘이에요, 선생님. 이게 좀 표현이 적나라하지만 남성 성기는 밖으로 에너지를 발산하는 원리죠. 남성성이야, 선생님. 주역의 중천권이다. 하늘의 원리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선생님. 발산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를 부각하고 나를 세상에 이제 보여주기 위해 있는, 나도 이제 세상에 나가고 싶어. 그 다음에 당당히 내 모습을 보여줄 거야 하는 구절이 마법사인 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하는 구절이 0번 바보고, 이제는 나 스스로의 모습을 당당히 드러내고 보여줄 거야 하는 게 마법사인 거예요. 임재범 비상의 가사 중에.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자면 0번 바보의 새 출발, 시작이라는 건 설레임에 가까워요. 순수한 설렘.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반면에 1번 마법사의 시작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조금 더 목표가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기 주도적이에요. 조금 더가 아니고 확실히 더 자기 주도적이고 0번 바보는 그 질문에 대해 해보면 어떨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라던가 아직 계획은 없는데 나도 새 출발하고 싶어.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면 1번은 어떤 구체적인 플랜 이전에 의지가 뚜렷하게 생긴 거예요. 이건 0번 바보는 마치 나 타로 마스터 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라면 1번은 아, 나 타로 마스터 해보고 싶어. 할래. 할 거야. 해서 잘 되고 싶어. 여기까지 간 거예요, 선생님. 조금 더 뚜렷하게 부각이 되죠. 이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0번과 1번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좀 뭔가 나의 자아가 강해져서 어떤 나라는 어떤 주체성이 굉장히 강해진 것이 1번의 새 출발 시작이라면 0번이라는 건 그저 다가오는 것에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좀 받아들이고 열려 있을 수 있는 태도. 9번이 마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인데 이거는 오랜 경험 노인이죠. 오랫동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자연히 물론 아래 속세 세계를 훑어보는 거예요. 근데 같은 모두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곳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존재는 내가 그만큼 숫자 9는 가장 큰 수다 했죠, 선생님. 그래서 아주 오랜 경험 결론상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이 지혜다. 이렇다면 이 카드는 아직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열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요, 선생님? 내가 예를 들면 파리라고 쳐요. 파리에 와가지고 오랫동안 살아보건데 여기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 이러한 경험 데이터가 쌓여 있다면 0번 바보는 막갓 도착해서 그런 게 없으니까 모든 것에 열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뭐 괴롭히는 건지 뭐 도와주려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 예를 들면 한번 괴롭힘을 당한다던가 뭔가 아 내가 말실수를 한 줄도 몰랐는데 이게 결국 화근이 됐구나 하는 걸 자꾸 경험 데이터가 쌓이고 나면 이제 주의하고 고개를 숙이게 되는 지혜라면 이거는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은 상태, 즉, 뭐 순수성이기 때문에 그저 고개를 쳐들죠. 이제 내가 그만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무방비.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의 눈에는 대단히 바보처럼 보이거나 지나칠 정도로 좀 천진난만 순진하고 세상에 대해 참 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 바보 카드의 특징이라면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아직 미처 도달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열려 있고 이 낭떠러지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내가 내게 펼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막힘없이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색 즉시 공공 즉시 색이에요, 선생님. 어떤 의미냐면, 0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진법상 0, 1, 0, 1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걸 아셔야 돼요. 0과 1은 사실상 같은 출발, 시작을 의미한다. 근데 여기는 무고, 여기는 유예요, 선생님.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함, 즉 창조력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고요, 선생님. 그 다음에 이건 세상에 대해서 나의 자아, 에고예요, 선생님, 에고. 이거는 에고로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자아의 충만. 근데 이거 자기 자아가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지도 않고, 뭐랄까, 흘러가는 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순응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 4번이나 9번과 비교한다면 대단히 자유분방하고 경험 데이터가 없이, 천방지축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하는 듯 하나 세상에서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나의 어떤 의식적인 필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임이에요. 그러니 선생님, 제로라고 하죠. 그 제로라는 건 예를 들면 굉장히 영적인 의미에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뭐 호호포노포노, 명상, 그 다음에 릴리징이라고 해요. 서렌더, 항복의 힘. 이게 서렌더, 즉 항복의 힘이거든요. 힘이에요, 힘. 그리고 그런 영적 지혜를 탐구하는 존재가 은둔자 등등 굉장히 어렵게 가는데 쉽게 말하자면 나의 자아로서 필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자아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니 바보가 이 세상의 진정 주인공이죠. 0번 바보가 21번까지 갔다가 다시 0번으로 돌아오는데 0번 바보는 은둔자가 되기도 하고요. 이 주인공입니다. 바보 카드가.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은 사실은 가장 세상에서 현명한 존재입니다. 왜냐? 나의 작은 자, 즉 의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고는 누구예요, 선생님? 나와 남을 구분 짓고 항상 남을 판단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에서 학습을 하죠. 저렇게 좀 잘못된 어떤 표현일 수 있지만 파리에 가면 흑인을 조심해라. 파리에 가면 집시를 조심해라. 뭐 지하철에서 다가오는 사람 있으면 조심해라. 이런 조언을 듣거나 내가 그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서 조심하기 시작하고 사리고 이런 정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순수한 것 아니에요. 열려있음인데 그런 사회적 정보망 내에서는 0번 바보가 참 순진하고 바보스러울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그런 어떤 의미를 배제한 채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직관적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 흔히 제로 상태라고 부르거든요. 제로 상태. 제로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라. 무로 돌아가라. 없음으로 돌아가라. 무엇이 없느냐. 나의 작은 에고가 없음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순간 가장 영적인 지혜, 직관력이 나에게 도달하고 타로바스터들도 0번 바보일 때 가장 직관적이 돼요. 이게 우리가 작은 자라는 건 판단, 배움이거든요. 어떤 세상에 대한 배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키워드 리딩하는 거야. 이거는 이럴 때 나오는 카드야. 이렇게 뭔가 의식 필터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 카드에 대해 열려있는 거예요. 받아들임이죠. 그럴 때 가장 직관력이 활성화되고 가장 이 우주라는 인드라망에서 상대방에 대해 가장 완벽한 정보가 내 직관력을 타고 스며드는 거예요.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선생님 도대체 저렇게 터클래스 있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리딩이 가능합니까? 그걸 타로 강의를 통해 배우려고 하시는데 막상 배워보면 별 게 없더라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건 그 사람이 어떤 신적인 직관력이 발휘가 돼서 그렇죠. 근데 그 직관력이라는 건 사실 개인의 역량이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나 역시도 닦아야 된다. 근데 그게 어떨 때 나타나느냐? 자꾸 이걸 학습하듯이 하면 안 돼요, 타로를. 타로를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연주 선생님의 인트로를 좀 따서 사실은 좀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타났지만 저도 늘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타로는 좌뇌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의 은혜의 영역이에요. 예체능의 영역, 예술의 영역입니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예술의 영역이죠. 명확한 답, 숫자, 수학처럼 1 더하기 1, 물론 제가 수비학을 하지만 1 더하기 1은 2야 이렇게 원하신다면 아마 타로카드 리딩을 하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선생님. 이 0번 바보는 예를 들면 바보라고 배우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일 수도 있죠. 한쪽 어깨에 바이올린을 올려놓고 채를 들고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순간 바이올리니스트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8번 안지 그때 제가 앞전 클래스 때 딴따라라라란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나와가지고 바이올린 연주자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어떻게 맞추겠어요? 0번 바보랑 8번 안지를 손이 그렇게 조합해서 그렇게 읽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어떻게 맞췄어? 이건 그냥 직관력인 거예요. 근데 그 직관력을 얻는다는 게 사실은 0번 바보일 때 가능한 거예요. 나의 어떤 0번 바보는 이런 카드야 라고 단정 짓지 않음에서 나타나는 정확한 어떤 접속이죠. 근데 그건 나의 배움이라든지 판단 잣대라는 어떤 학습의 영역, 그런 어떤 작은 에고가 사라지고 영,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열려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정보에 대해서. 나라는 필터로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제가 예전에 카페에서 그걸 봤다고 했잖아요. 18번 달카드를 그리움으로 읽더라. 굉장히 그립게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아주 정확하게 읽으시는 거예요. 저 제너럴 리딩은 사짜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훨씬 더 이건 우울, 불안 등등으로 리딩하는 것보다 정확할 때가 많죠. 왜? 직관력이니까. 이 카드를 보고 느껴지는 게 가장 정확해요. 직관력이 발달한 사람일수록 자꾸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시고 그렇게 리딩해서 만약에 자꾸 통한다면 물론 소설을 자꾸 쓰시면 안 돼요. 소설을 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정 안에서 리딩하는 방법을 배우지만 한 번씩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 물어봤을 때 정확했다. 내가 직관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는 존재 0번 바보입니다. 그래서 숫자 0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편견이 없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험 데이터나 나의 판단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열려있음을 뜻합니다. 자, 0번 바보가 왜 이런 카드들 선생님이 왜 갖고 오셨나요? 여기는 하얀 개는 동물이라는 건 내 안에 내면의 본성이에요. 선생님 본성. 본성인데 동물적 본성 본능이라고 보신다면 0번 바보는 꽃이 나오고 동물이 식물 동물이 함께 나오죠. 근데 하얗게 순수합니다. 아직은 작은 존재죠. 이 존재가 8번 힘카드로 가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자가 됩니다. 갈기도
수컷의 갈기와 꼬리, 기다란 꼬리가 보이고 굉장히 좀 험악해졌죠. 이 동물적 본성이 강해져 있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신성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신성, 이런 조화를 이루죠, 서로가. 어쨌든 동물적 본성이 굉장히 강하고 터프해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욕이라고 쳐볼게요. 여기 0번 바보가 뭐 이 사람 남성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입니까? 물어봤을 때 0번 바보가 나온다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어도 굉장히 깨끗하고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8번 힘 카드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순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8번 힘이 나오면 성욕이 많은 존재입니다. 다만 다스려지고 있을 뿐. 이건 물론 질문에 한정해서 물어본 것이 이 카드가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선생님, 속공학도 실제로 굉장히 잘 맞는 카드입니다. 자, 이 하얗던 개가 달 카드에서는 색상을 띠죠. 색상을 띠고 개와 늑대가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으르렁대죠. 여기서는 꺄르륵 꺄르륵 이런 느낌이고 천진난만 아이처럼 뭐 동안이다 할 수도 있고 가진 게 없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순수해 할 수도 있고 열정은 가득하지만 아직까지 배운 건 없어 할 수도 있고 많은 의미라면 여기서는 색상을 색이죠. 여기서는 공이에요. 무죠. 색 즉시 공이에요, 선생님. 색 즉시 공, 즉 순수성인데 여기는 다시 색을 띠죠. 그러니까 동물적 본성, 인간적 본성, 사회적 어떤 본성 이런 것들에 이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굉장히 까르르 까르르 하하호호 한 다음에 여기서는 으르렁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죠? 으르렁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동물적 본성과 이렇게 연계하는 습관, 그 다음에 뭐 가장 어린아이와 가장 나이 든 존재예요. 근데 이 은둔설산이라는 건 여기 뒤에 보이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지금 은둔에서 벗어나는 0번 바보로 읽기도 합니다. 그런 점들 이제 정반대로 그렸어요. 일부러. 이제 활짝 편 존재와 고개를 숙인 존재. 근데 이 은둔자의 얼굴은 어디 나타난다? 18번 달 카드. 1 더하기 8은 9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적 카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아주 치밀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계하면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전에서. 그렇지만 좀 심도 깊게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언젠가 나의 타로 깊이감을 가져가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자꾸 하다 보면 좀 어렵게 갈 것 같아서 0번 바보는 새 출발이다. 때묻지 않았다. 경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설레고 있고 온통 열려있다. 설렘에 가득 차있다. 은둔자인데 굉장히 학습 데이터가 쌓인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관계가 지지부진 매우 오래되고 낡고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또 스님이에요. 이분이 은둔자 즉 굉장히 히말라야 설산에서 수도 오래 한 수도승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연애에서는 썩 좋지 못하죠, 선생님. 근데 0번 바보라면 그러한 좀 오래된 싱글에서 이제는 벗어나고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납니다. 즉 이 카드가 바보 카드가 1번 카드와도 비교가 되고 다른 여타의 카드들과도 비교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을 하시고 카드를 배우시면 좋아요. 단순히 0번 바보는 뭐야 라고 키워드로 배우면 그게 새 출발할 때는 좋아요. 그렇지만 현업을 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한계를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하시는 것을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를 통해 어렵다 하지 마시고 굉장히 쉬워요. 숫자 0은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0번 바보면 별 생각 없어. 데이터가 없어. 잘 몰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더 알아가 보고 싶어. 설레. 왜 파리에 도착한 설렘이었으니까 너에게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설레. 더 알아가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느냐, 뭐 어떻게 느끼느냐 많은 것에 대입해서 이 바보 카드의 성질을 따라 읽어주시면 되고 또 단독 카드가 아니고 주변 카드 연계가 됐을 때 이러한 동물적 본성이라든지 반대되는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히 파란색이고 노란색이에요. 정확히 반대되는 성질들 퀄리티라는 것 들 이제 연계를 지어서 리딩해 보시는 습관 자꾸 현업일수록 들여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 초심자가 들으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 1번 마법사입니다. 숫자 1번이죠. 자 숫자 1번이면 뭐다? 네, 나예요. 로마자 아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입니다. 즉 숫자 1이 갑자기 마법사가 나타나고 어떠고 어떻고 하면은 이 카드가 주어일 수 있어요. 주어. 마법사 카드랑 예를 들어서 소드 에이스가 나왔다. 그럼 자기 주도적 결단, 결정. 확신 이런 것과 연계가 되겠죠. 새 출발. 내 뜻을 명확히 해서 알릴 거야. 너와 적극 소통할 거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이자 지성이니까 이게 좀 어려우시다면 한번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숫자 1이라는 건 전부 다 모두 새 출발하는 수입니다. 자연수 중에 가장 첫 출발이죠. 근데 제가 그 연애 스타일 칼럼 썼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 1은
어디에도 포함된다고. 예를 들면 숫자 3은 뭐예요? 선생님 1 더하기 1 더하기 1이고 숫자 9는 이게 3번 곱해져서 1이 9번 나타나서 숫자 9가 되죠. 그러니 1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음에서 존재함, 무에서 유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디에나 속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백인싸다, 어디에든 포함되는 주인공이다. 인싸는 인사이더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이드라는 거는 어떤 편에 있는, 그리고 뒤에 ER이 붙으면 그 뭐 하는 사람이에요. 편에 있는 사람인데 인, 안쪽 편에 있는 사람, 인사이더입니다. 그래서 반대되는 카드가 9번 은둔자입니다. 바깥쪽에 있는 사람, 아웃사이더인 거죠. 그래서 인사이더인데 어디든 껴서 막 주인공 하는 약간 과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과대표. 그런 식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 1번 마법사입니다. 그래서 관종짓을, 예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보고 제이쌤은 1번 마법사 같은 사람이잖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치 야 이 관종아 대놓고 못하셔서 돌려까기 하신 것 아닌가, 저 우스개로 농담이에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1번 마법사.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유튜버, 그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는 존재, 강의하는 사람도 뭐 이 카드와 교황이 나타난다. 강의하는 사람일 수 있죠 선생님. 그래서 나 자신을 드러내고 부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고 어디 가서도 주인공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 카드와도 비슷합니다. 이 카드랑 별 카드가 나오면 스타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제 이모일주인데 그 천간에 임이나 그 임수나 계수가 이제 많이 뜨면 그 스타 기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임수 개수가 4개 중에 3개예요. 그래서 관종짓을 좀 하나 봐서 제가 별카드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도 나를 자꾸 과시하고 드러낸다? 그러면 마법사죠. 그래서 숫자 1이라는 건 주인공이고 나 자신이라는 주어를 뜻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한다.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곳에 가라 하는 의미도 나타나기도 해요. 선생님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고 창조력입니다. 창조성 아닙니다. 창조성은 여기가 창조성이고 선생님 숫자 1번은 창조력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창조성은 실제로 물질적인 창조가 가능한 거고 창조력은 그런 창조의 씨앗입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남성성, 즉 그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제가 예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남자가 씨앗을 줘야 여자가 그걸 받아들여서 1 더하기 2는 3, 잉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남자 혼자서 백날 싸봐야, 죄송해요 선생님, 백날 발산을 해봐야 창조가 되진 않아요. 1번 카드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창조해놓고 신의 숫자다 하니까 1번 카드는 무조건 좋아하는데 남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자가 있어야 임신을 하고 최초로 물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카드 많이 떴다고 새 출발할 수 있어 좋아했는데, 실제로 제가 이 케이스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제 타로 카페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그 글을 검색을 우연히 했다가 잘 안 가는데, 근데 이렇게 세 장이 뜬 거예요. 그 카페 글, 제가 링크를 달아야 되나? 카페 글이 이거였어요, 선생님. 내가 세 장을 뽑았는데 에이스 소드, 아 죄송해요. 소드 에이스랑 이렇게 뜬 거예요. 펜타클 없이. 이렇게 세 장 떴는데 그게 내가 가진 물건을 다른 곳,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판촉이 잘 될까? 판매가 오늘 잘 될까인데 이렇게 세 장 떴어요. 근데 대체로 에이스 소드로 시작해서 컵이 중간이고 완즈가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선생님들 대부분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리딩을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왜냐면 흡족하고 내가 의도한 대로 따라주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결단을 내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좀 흡족하게 어떤 움직임의 결론 따라주는 운이 있다 이렇게 대체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리딩할 수가 있는데 장사 전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러니인 거예요. 우리가 다 그 초보 시절에 분명히 괜찮은 좋은 의미의 카드들이 떴는데 왜 안 됐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심리 타로를 하는 걸 주의하라고 하는데 내 남자의 심리 상태가 기반돼서 나오는 타로보다는 좀 결과주의적인 타로를 하도록 뽑도록 의도를 명확히 하라고 그렇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은 숫자의 카드가 세 장이 겹치잖아요. 그때 이제 리딩 스킬 하이 버전에서는 없는 카드가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10이다. 10번 칼만 없이 나머지 다 나왔다면 10번 칼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배열에서는. 근데 여기는 어땠어요? 에이스 소드랑 에이스 완즈, 에이스 컵이 떴으니까 에이스 펜타클만 없었어요. 가시적인 결론은 없다. 이렇게 봐야죠,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새 출발을, 새로운 곳에 가서 숫자 1이라는 건 새로운 시작이니까 새로운 곳에 가서 나는 판매를 할 거야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게 나는 굉장히 흡족하고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선생님? 이 카드만 없이 이렇게 세 장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걸 의지로 실현해서 내가 마음 생각하는 대로 마음이 가서 의지로 실현, 내가 움직이는 거니까 갔지만 무엇이 없다? 결과가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현업 수업이 필요한 거예요, 선생님.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에이스 소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내가 1을 배우지 않고 10을 배우고 100을 배우면 이걸 완벽하게 리딩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이론을 되게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이스 소드는 선을 긋고 결정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하고 분명하게 한다 이까지만 알면 사실은 명확해요. 리딩 스킬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클래스를 하는 겁니다. 자, 결과가 없다. 펜타클 현실이 없다. 돈이 없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실게요, 선생님. 그래서 시작이다, 새로움이다. 새로운 곳에 가서 하기로 했으면 내 마음 따라 가서 하게 될 거다. 근데 뭐가 없다, 선생님. 이 카드가 안 나왔으니까 결실이 없다는 것에 오히려 집중을 해야죠. 아, 이거 근데 왜 펜타클이 없지? 이런 걸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이라는 건 왜 신성이냐? 여기 하늘에서 구름에서 손이 나와요, 선생님. 구름에서 손이 나오고 나중에 제가 이 지금 마이너 1번 영상에서도 하고 많이 다뤘지만 여기는 손등을 보여주죠. 이쪽으로. 여기는 어때요? 손바닥을 보여주죠, 선생님. 이렇게. 그래서 손바닥을 보여준다는 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나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열려있음이고 손등을 보인다는 건 나 자신을 가리고 방어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방어하고 나와 남의 구분을 짓는 원리인 거예요. 내 재산, 네 재산. 여기까지가 내 자리. 너는 더 넘어오지 마. 아직까지 나 경계 중. 이런 게 이제 소드와 펜타클이라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죠, 선생님. 소드랑 펜타클이 많이 뜬다면 상대방에 대해 현재 좀 많이 방어적이고 닫혀있는 상태, 계산을 하는 상태, 따지고 있는 상태에 가깝다 하고 봐야 되고 완즈랑 컵이 뜨면 어때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겁내 친해지고 싶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나 너에게 친해지고 싶고 물이라는 건 섞이죠. 하나 되고 싶고 너랑 통하고 싶고 너에게 자꾸 발산이에요. 남자 성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성기는 자꾸 어딘가에 다가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 끌림을 느끼고 너에게 관심 많아. 나 너랑 겁내 친해지고 싶어. 이러한 의미가 완즈 컵이라면 야 더 이상 다가오지 마. 닫혀있어 하는 의미겠죠. 열려있어. 뭐 이걸 단정 지을 순 없어요. 그러나 펜타클이 왜 없지라는 걸 의심해 보시고 왜 소드와 펜타클이 많이 떴지를 의심해 보고 완즈랑 컵이 많이 떴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배열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모두 시작하는 숫자고 에이스라는 건 가장 그 성질을 본래적으로 본질적으로 띈다. 가장 강력하게 띈다. 강력하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띈다는 거예요. 그 성질 그 자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어딘가에 새 출발을 할 때 많이 뜨고요. 나중에 수비학, 본격 이제 리딩 방법 마지막에 할 때 하겠지만 시작 카드들이 많이 뜨느냐, 9번, 10번 같은 끝 카드들이 많이 뜨느냐에 따라 이 관계가 안정 상태인지 새로 시작하는 설렘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뭐 코트 카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이 뜬다. 그러면 뭔가 새로 시작한다. 혹은 내가 주도적이다. 이런 것들 좀 의미를 가지시고 창조력이에요. 창조 성이 아니고 창조력이다. 그래서 뭔가 시작하려는 의지가 생기고 0과 1 중에서는 무와 유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은 것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4원소 중에 그러한 성질을 나타난다는 거. 여긴 4원소가 다 있고 이 통합된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거니까 굉장히 강한 창조력이죠. 근데 여기는 컵이 시작되는 거예요. 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생님. 감정의 시작. 마음과 공감의 시작, 완즈라는 건 끌림의 시작, 호기심과 영감의 시작, 펜타클이라는 건 현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어떤 것의 출발, 소드라는 건 결단, 결론, 소통, 어떤 무언가가 뚜렷해짐의 시작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4원소가 테이블 위에 다 올려져 있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즉 내 정신에 있는 것이 현실로까지 이어지면서 정신이 현실로 이어지고 그 사이를 컵과 완즈가 이어주죠. 4원소가 다 있습니다. 흰색과 붉은 꽃이고 여기서는 흰색 꽃만 나타나죠. 여기서는 흰색 꽃의 붉은색이 더 가미가 됐어요, 선생님. 순수성만 있다면 여기는 순수성의 열정까지 흰옷의 컵, 그 흰옷 위에 빨간 옷을 입었잖아요, 선생님. 빨간 옷을 입었으니 순수한 시작에서 빨강이라는 열정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의지가 되죠. 무언가에 대해서 뚜렷한 의지, 나를 부각시키겠어. 나라는 중재사를 통해 하늘의 뜻을 땅으로 전달해. 즉 내 정신에 있는 걸 현실에 드러내고 구현할 거야. 나는 자신이 있어. 나는 그걸 세상에 당당히 보여줄 거야 하는 게 1번 마법사입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2번 여사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여사제는 숫자 2답게 두 개의 기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즉 이중성이죠. 흑백이에요. 뚜렷한 흑백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을 의미하고 다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고 이어질 수도 있고요. 대립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평행선을 달리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립이죠. 맞닿지를 않으니까. 그렇지만 화합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여사제라는 건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데 신에서 인간으로 넘어와요. 근데 신이라는 건 여기서는 손만 보이잖아요. 숫자 1번은. 가장 본질적인 에너지니까. 근데 이 숫자 2부터는 어때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에서 인간으로 가죠. 근데 이 인간이라는 거는 두 가지가 만난 거예요. 두 가지가 만난 거고 그 다음에 간이란 것도 사이 간자를 써요. 선생님. 사이 간자. 그래서 사람 사이의 일이다. 사람은 혼자 존재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홀로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니고 사회적 동물이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신에서 인간으로 신성에서 최초로 인간성으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는 성질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늘 선택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 두 가지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져있는 것 둘이 만나 화합을 하는 것 등등등 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도 하고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는 성질이 숫자 2번에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성인데요 선생님 여성성인데 숫자 1은 주역에서도 중천건이에요.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여섯 마리의 용 발산을 의미해요. 완주의 의미이기 때문에 즉 남자로서 발산하는 건데 숫자 2번부터는 이렇게 그 아이칭 홀리치카도 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중지곤이거든요. 주역에서. 이렇게 파고들도록 생겼어요. 그래서 이 2번이라는 건 그 여성성인데 음이에요. 선생님 음. 받아들임. 근데 이게 참 어렵다. 왜 숫자 2가 갑자기 여성성이냐 물어보시면 남자는 발산을 해요. 남성성기는. 근데 여성성기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완즈, 불이라는 건 남성성기의 상징이고 컵이라는 건 받아들임, 즉 여성성기의 상징이거든요. 그 자궁을 본따서 만든 건데 여성의 성기는 받아들여요, 선생님. 받아들이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 내 쪽으로 파고든다는 의미죠. 파고드는데 그건 나를 겉으로 표출해내는 존재와 나를 속으로 파고드는 존재예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보실게요. 이 완즈라는 건 자꾸 발산을 하는 거고 컵이라는 거, 물이라는 건 받아들임, 즉 응축의 원리인데 좀 어렵다 그죠? 어떤 의미냐면 이 일본 마법사는 그 자꾸 밖으로 도는 사람 있잖아요. 집에 가만 안 있고 외향형인 거예요. 외향형. 자기 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뭐 매력 있고 다재다능 알겠는데 왜 그러느냐? 발산형이라 그래요. 자기를 표출하는 사람. 막 피가 끓어서 가만히 못 있고 자기를 계속 표현하는 사람인 거예요. 피의 열정이 솟구쳤죠. 그런데 이번 여사제는 차갑고 음적이요. 다시 좀 내성적이고 그러니까 아이 성향인 거예요. 내성적이고 학문을 닫고 오히려 정신적인 깊이를 닫고 비밀스럽고 말 안 하니까 좀 신비주의 같고 사람이 다가와도 내성적이니까 잘 어떤 경계를 하고 곁을 내주지 않고 그래서 고위 여사제인 거예요. 고위 여사제는 좀 남성과 가까이 하는 존재는 아니죠, 선생님. 그래서 좀 보수적인 여자, 철벽 치는 여자 이럴 때도 나타나고 말 잘 하지 않고 좀 까탈스럽고 까칠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깊이 있고 내적으로 상대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이 나타나요, 숫자 2에.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숫자 2가 쭈루루룩 많이 뜬다? 그러면 이중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중성. 근데 이제 왜 이중성이라는 건 이런 카드들 뜨면 제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는 2번 펜타클이 많이 뜨죠. 그리고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야 되는지 안 옮겨가야 되는지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답을 못 찾아? 이러면 2번 칼이 뜨는 거고 여기야 저기야 이렇게 자꾸 고민하면 2번 펜타클 그 다음에 여기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나? 자꾸 생각해보고 좀 뭐 따져보고 있으면 2번 안즈 아 여기에서 저기로 가는 것이 맞아 하고 어떤 결론과 합이 일어나면 2번 컵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존재 2번 여사제입니다 선생님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죠 그래서 이 지금 배경도 같아요 뒤에 어떤 물이 있고 여사제가 앉았죠 고민이 깊다는 뜻, 갈등,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사제가 정반대의 존재를 만나 화합하는 것이 2번 컵,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뒤에 물이 감정적으로 요동치면 2번 펜타클이 되고 저 멀리로 이제 뒤에 있는 물을 관망하면서 더 멀리를 바라보게 되면 2번 안즈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고 받아들임, 내적인 깊이감 이렇게 지금 왜 비밀스럽다가 나오냐면
구덩이를 볼게요, 선생님. 근데 이 여사제는 계속 안으로 파고드는 존재예요, 발산보다는. 그러니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의 속마음을 보고 싶을 때 이렇게까지 깊으니까 속이 어둡고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속을 알 수가 없고 표현을 안 하니까 답답하고 이 사람 참 알 수 없어, 비밀스러워. 그래서 문서도 안으로 숨기는 거고 다 안으로 파고드는 에너지고 뒤에 있는 물이라는 건 곧 무의식이에요. 여기서도 나타나지만 나중에 하겠지만 무의식, 즉 영적인 본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냥 여사제 아니고 굉장히 높은 고위 여사제입니다. 그러한 많은 의미들이 있다. 대략 이렇게 기억하실게요. 다만 숫자 2가 자꾸 겹쳐 나온다.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이 남자냐 저 남자냐, 얘냐 쟤냐, 이거냐 저거냐, 이런 것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선택이 필요로 하고 그런 것일 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시고, 지극히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까지 기억을 하실게요. 자, 숫자 3번 갑니다. 자, 1번 마법사가 발산을 하고 2번 여사제가 받아들입니다.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 즉 완즈랑 불이랑 컵이 만나죠. 불이랑 물이 만나서 선생님 서로 교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완즈가 다가갔어요. 컵이 그걸 받아들여서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이에요.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의 결합이에요. 여황제죠. 그러니까 모성이에요. 선생님 배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잉태 임신. 그래서 주변이 풍요로운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1과 2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1과 2 정반대가 만나서 숫자 3,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가장 신적인 본질이에요. 숫자 1, 하나만 있는 거거든요. 숫자 2는 어때요?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만났어요. 아이잖아요. 나와 또 다른 내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이 되죠. 이어지는 거예요, 연결. 숫자 3은 어때요? 여기서는 이어졌다고 하는 거지 그게 어떤 공간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뭔가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세 개가 나타나면 어때요? 여기 선이 있었는데 하나가 더 나타났어, 선생님.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생기죠. 최초로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생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공간이 생겨나죠. 창조가 된 겁니다. 자, 거기에 남성 성기와 여성 성기가 만나서 수정이 일어나고 임신을 해요. 그래서 배가 볼록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 모성, 이 곡식이 풍요로운 데메테르죠, 선생님. 그 대지의 여신. 땅. 그러니까 즉 펜타클인 겁니다. 펜타클은 물질이다, 즉 현실이거든요. 선생님 마이너에서 하지만 물질, 현실. 여황제가 풍요로운 이유 펜타클이라서 그렇죠. 자, 완제예요, 선생님. 여기서 볼게요. 불이에요, 숫자 1. 컵이에요, 숫자 2. 여사제. 굉장히 뒤에 물도 많이 보이고 영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의식이다. 기억나시죠? 다 이어져 있어요. 완즈도 영감이기는 해요, 당연히. 하늘의 뜻을 땅으로 받는 존재니 매우 영특하고 영감에 가득 찬 건데 일단 완즈는 발산, 즉 자기를 자꾸 드러내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사제는 아이예요. 내성적이죠. 안으로 파고들고 말을 안 하니까. 그런 굉장히 깊이 있는 존재와 뻗어나가는 존재. 그 남자랑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화합을 이룹니다. 화합을 이루면 3번 펜타클이 되죠. 이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예요. 현실적인 시작이죠. 펜타클부터가. 이 완즈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컵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3번부터다. 아까 새로운 곳에 가면 판매 잘 될까요? 했는데 이렇게 세 장 나와서 대체로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하셨잖아요. 이게 점괘가 틀린 게 아니고 에이스 펜타클이 없어서 3번까지 못 간 거예요. 0, 1, 2까지 가고 실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를 못한 겁니다. 여황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보여주긴 했고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게 가시적인 성과로 결론이 나지 않은 거죠. 눈에 보이는 뚜렷한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날아다니는 꽃잎 같은 거 보이죠, 선생님 여기. 이런 건 요드라고 하는데 그게 유일하게 없는 게 펜타클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과라는 건 이미 창조가 됐기 때문에 신성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신성이지만 그 네 가지 성질 중에서는 가장 한계가 이미 나타난 거예요. 형태가 잡히고 쉐이프가 있는 거죠, 이미. 이미 눈에 보이는 오감이에요. 오감으로 지각 가능한. 그래서 여기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 물줄기인 거고 여기는 오감으로 지각 가능한 만져지고 눈에 보여야 돼요.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않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나머지 세 장만 나타난다는 건 그런 리딩할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 펜타클의 여부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그건 펜타클이 곧 여황제와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숫자 3번부터 그래서 창조력이 아니고 실제 창조가 시작되고 최초로 완성이 돼요. 삼위일체 트리니티다 해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최초로 완성이 되고 숫자 3부터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리딩하실 때 수비학적으로 유념하셔야 됩니다. 현실의 시작이고 자, 풍요로움의 시작이고요. 선생님 가시적이고 1차적인 결실이고 협력을 하죠. 친해지고 협력하죠. 선생님 협력하고 소수의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약간 친구 모임 정도. 그리고
숫자 4는 이렇게 딱 사각형이 많아요, 선생님.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수인데 숫자 4는 여전히 상승 발전형, 즉 약간 어떤 의미냐면 숫자 4는 대기업이나 안정된 시스템 공무원, 그 다음에 뭐 중견기업 이런 느낌이라면 숫자 3이라는 건 약간 스타트업 벤처 같은 느낌이에요. 여전히 계속 발전하고 발전해 나가려고 이제 자꾸 지향하는, 그게 완전히 그냥 고착화돼서 안정단계로 넘어가면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으로 이런 거죠. 이 그래프상 이렇게 자꾸 발전을 하면은 여황제인 거고, 여기서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이렇게 멈추면 여기는 황제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많고 발전을 하고 있는 단계일 때 나타나고, 이건 어느 정도 발전을 하고 여기서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나의 영역이 확고하게 구축되는 것이 숫자 4입니다. 그래서 10까지 봤을 때 4는 절대 좋은 의미가 아니고, 1부터 봤을 때 4는 굉장히 포지셔닝이 뚜렷해진,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 다른 사가 아니고 황제라면 자기만의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국의 황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이고, 10까지 봤을 때는 4라는 게 1차적인 완성에 머무르고 더 이상 변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체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유념하시고요. 자, 3이 협력했어요. 세 개가 협력하고, 숫자 3이라는 게 왜 상승과 발전을 의미하냐면, 이제 보시다시피 다 성질들이 여기도 새싹이 위쪽에 돋아나 있고, 여기도 칼 머리가 위에 있죠. 다 지금 어때요? 카드의 윗부분 상부에 자리 잡아 있어요. 이거는 치고 올라가려는 성질을 뜻하거든요, 모두. 그래서 자꾸 3이라는 건 조금 더 나은 발전을 해가려고 노력하는 상태에 있어요, 선생님. 예를 들면, 아픔이 동반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선생님? 뭔가 관심이 없고, 이런 식으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 휴식, 중단 상태에 머무를 등의 노관심에 움직이지 않고 중단 상태에 머무른다면 아픔이 동반되지 않죠, 관심이 없다면. 근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부었기 때문에 아픈 거죠, 선생님. 그래서 무엇이든 여기도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실행이고, 가까워지려고 컵을 갖다 댔어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도 협력하는 거죠. 세 사람이 있어야지만 결실이 난다. 선생님, 사실 세 명의 마음이 만나서 배신과 아픔이 동반되다. 둘이 만나면 아플 일 없죠. 근데 셋이 만났으니 아프죠,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픔이 동반될 일을 우리가 겪고 있으니 아픈 건데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희로애락이잖아요. 가끔 숫자 5라는 건 변동과 불안정인데, 숫자 4는 지나친 안정이고, 숫자 6은 위와 아래의 만남이에요.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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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죠. 위아래의 만남이에요. 만남인데 성취이기도 하죠. 그럼 안정에서 지금 땅에서 딱 안정된 걸 위를 만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6이라는 거 위와 아래가 만나는데 얘들은 지금 거의 땅에 붙어서 안정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위를 만나려고 하는 거고 자꾸. 그러니 땅에 붙어있던 게 위를 만나려고, 정신을 만나려고 하니까 힘이 들 수밖에 없죠. 뭐든지 힘들다는 건 무엇이든 카드를 단편적으로 리딩해서는 안 돼요. 늘 5번 뭐 이런 것들이 나면 이거 제일 황당하고 한심한 가르침이 5번 펜타클은 거짓 카드다.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회사의 사장님은 맨날 5번 펜타클이 떠요.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대단한 걱정, 염려일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은데 거지라고 할 수 있을까, 선생님? 왜 거지야, 그 사람? 이렇게 하면 내담자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것처럼 단편적 리딩을 하면 안 돼, 선생님.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세 개의 컵이 쓰러지고 두 개의 컵이 남는다는 건 그 3번 컵의 의미가 무너지고 2번 컵의 의미가 남는다는 걸 거고, 2번 칼이 두 개가 떨어지고 세 개의 칼을 쥐었다면 2번 칼의 의미가 떨어지고 3번 칼을 여전히 유지하는 하는 의미일 거고, 여기는 2번 안지가 높여지고 3번 안지가 움직인다는 건 2번 안지보다 3번 안지가 보다 좀 강력하다는 의미일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지금 뚜렷하게 두 개의 펜타클 위에 세 개의 펜타클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 2번의 의미에서 3번의 의미, 협력 화합의 의미로 넘어가는데 교황이에요. 교황이 있는 곳을 들어가지 못했으니, 가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게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 이런 것과도 연관이 됐다. 그럴 수도 있겠죠.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도 안정체이긴 해요. 어떤 안정된 공간인데 밖을 배회하죠. 그러나 이 6번 펜타클 보시면 어때요? 여기는 펜타클의 성질인데 3개와 2개로 이어져 있고 저울은 분명해요.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건데, 3번 펜타클, 즉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받게 되고 받지 못할 행동을 한 사람은 받지 못한다. 이렇게 다 원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혹시 초보자는 들으시면 안 돼, 선생님. 현업용입니다. 2번 펜타클이고 3번 펜타클이에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결론을 얻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걸 뭔가 뚜렷한 결실을 내기 위해 착수를 하는,
협력을 하고 어디 입사를 하고 성과를 낸다면 당연히 결실을 보겠죠. 그러한 의미가 6번 펜타클이요.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거고 받지 못할 사람 아직도 이거냐 저거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결실을 못 내는 아주 공평한 저울이 치우쳐져 있지 않아요. 공평한 어떤 현실적 배분을 의미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죠. 또 왜 형님은 차 사줬는데 나는 차 안 사줘? 이런 것도 봐요. 나를 외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정 결핍에도 나타나기도 해요. 카드를 가두지 말자. 그런 식으로 모든 수비학적 성질과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카드를 제대로 읽어요. 제가 뭐 그냥 누구 무시하려고 키워드 리딩 하지 말자가 아니고 이 카드 의미상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의미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를 들면 벨이잖아요. 선생님 이건 사실은 예전에 나병 환자에게 문둥병 이렇게 그 유럽에서 의미하는 굉장히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좀 존재고 어떤 의미선 장애인이라는 의미가 나타날 수도 있고 장애가 있다 사고가 났다 혹은 그래서 안정된 곳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이 여자는 속을 보여주지 않으니 나는 너의 마음을 알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들어. 너만 바라보는 짝사랑인데 너가 나에게 마음 곁을 주지 않으니 내가 참 힘들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에서 벨은 누르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 문에 벨을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런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답은 없어. 다만 우리가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깊이 있는 리딩을 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선생님 단편적으로 키워드 리딩에서 거짓 카드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 되게 같은 강사로서 좀 지양합시다. 그래서 이제 3번이라는 건 굉장히 정신적인 거예요. 안에 고차원적이고 안으로 파고드는 의미이고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선생님 어떤 학문이라는 걸 계속 끊임없이 받아들이다 보면 아주 깊어지겠죠. 그래서 고위 여사제는 소비를 해도 뭐 예를 들어서 소비 습관이라면 이게 뭐 정신적인 소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수업을 하나 더 듣자, 상담을 받아서 나를 케어하자, 정신적이고 내면적인 케어라면 여황제는 뭐 인스타에 올릴 거, 명품 하나 더 사자, 맛집에 한 번 더 가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굉장히 쾌락과 즐거움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비너스 금성이라서 눈에 보여지는 걸 중시해요. 왜? 물질의 시작이고 굉장히 물질적인 숫자 3은 물질 현실의 시작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 중시하는 거고 이건 안으로 파고드는 거라 굉장히 내면적이고 지적이고 정신적인 걸 중요시해요. 이렇게 비교한다면 이건 굉장히 자기를 표현하고 뻗어나가는 거고 이건 자기를 숨기고 가리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태도상 2번과 3번을 비교하면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사람을 여성성을 의미한다면 이건 굉장히 정신적인 여성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다. 뭐 여기 있는 선생님 보시면 화려하잖아요. 목걸이에 저 왕관도 그러고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초승달 달의 변 이게 지금 몰이라는 거 모의식이거든요. 달도 모의식이고 지금 그 보름달과 상현달 하현달이 그려져 있고 뭐 여사제가 고위 여사제라 좀 보수적이긴 해도 여성성이 없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류도 그려져 있고 가끔 오해하시는데 전혀 아니고 다만 옳고 그름이 분명한 존재일 수 있어요. 교황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이건 정신이고 여기는 현실이에요. 선생님. 숫자 5번은 어때요? 숫자 5번은 정신과 하늘, 현실, 땅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흙과 백이 합쳐져서 회색인 거예요. 회색지대.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교황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선생님. 예를 들면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는 것이 종교의 의미지 너는 부자니까 내가 받아들이고 너는 가난하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는 정신적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오케이고 너는 세속적이니까 안 돼 이런 게 교황이 아니죠. 하늘의 뜻 즉 정신적 영역과 땅의 뜻 즉 현실적 영역을 이어주는 어떤 존재 종교적 존재가 교황이기 때문에 그런 교황의 교황청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배회를 하는 마음 좀 심리적으로 힘들다 했을 때 5번 펜타클이 뜰 수 있고 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외면받는다는 의미이지 돈 없다고 리딩하시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 현실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다만 060에서 약간 레퍼토리 좀 쓰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현실적으로 요새 어려워서 그래. 현실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카드가 나타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주변 카드를 잘 살펴서 이 사람의 좀 더 깊이 있는 심리를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그래요. 선생님. 그래서 왜 회색 지대인지 하늘과 땅을 왜 연결하는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원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컵이나 칼은 높낮이가 이제 같고 완즈는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선생님 펜타클도 높낮이가 다르고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은 의미 파생이 가능하고 3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4번이라는 건 안정이에요. 이거 제가 자주 했지만 굴러도 굴려지지 않고 사각형이라는 건 안정이죠. 안정소고 안정형이에요. 그러니 어떤 조직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고 조직력이 강하다는 의미도 되지만 굉장히 고착화되어 있고 꼼짝하지 않는 정체기를 의미하기도 해요. 보시면 황제라는 건 일국을 다스리는 최고 오두머리이기 때문에 조직의 보스 리더, 강한 가부장적 남성, 그다음에 다부진 남성형 책임감이 있고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어떤 그러한 존재. 를 의미하는데 어떤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라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토대가 완성되어 있고 유지가 되고 있고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굉장히 좀 대규모적으로 혹은 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이랬다 저랬다 기복을 부리기보다는 안정되고 황제예요. 자기만의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4번 칼 보시면 다리는 보이지 않아요, 선생님. 다리는 안 보이고 다리가 잘려 있어요. 여기는 다리가 나타나는데 다리만 딱 잘려 있어요. 잘려 있고 그건 어떤 안정과 관련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그러나 칼은 네개다 보이죠, 제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결론이 현실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중도 하차 혹은 휴식 잠을 예를 들면서 이게 왕좌의 게임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죽으면 이렇게 자세로 눈 위에다가 이렇게 가려주고 동상처럼 이렇게 눕혀놓는 어떻게 보면 죽은 거고 이건 의견은 분분하지만 죽었을 수도 있고 동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발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에 이제 발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발이 붙은 건 땅이거든요. 현실적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중도 휴식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세 개의 칼이 머리를 겨눕니다. 상체를 겨누기 때문에 의지의 발현이 불가능한 상태고 여기서 뭔가 위에서 아래에 나눠주는데 그거에 이렇게 물론 문이지만 끊겨 있어요. 다른 어떤 소통과 지원에 대해서 단절이에요. 외부와의 단절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고 4번 안주도 안정이죠 선생님 안정과 화합 토대 뼈대가 완성되었다 그 다음에 4번 컵이라는 건 고인물이에요 물이 4 정체가 되면 고이죠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게을러지고 마음의 문이 닫혀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이 흐르지 않으면 선생님 화합이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겠죠 너에게 공감할 수 없어 혹은 내가 지금 무언가에 빠져 있어서 새로운 곳에 내가 관심과 마음, 애정을 쏟을 수가 없어. 들리지가 않는 상태야 마음의 문이 닫혔어. 가슴에 닫아 걸죠. 이런 의미가 나타날 거고. 4번 펜타클은 현실적으로 이건 내 거야. 그래서 뺏기지 않으려고 굉장히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강한 소유욕을 의미하죠. 원리상. 그래서 나의 머리, 지성도, 나의 가슴, 나의 마음도, 나의 현실 두 발도 모두 뭐 상대방에게 강하게 꽂혀 있어.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많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이게 지금 잘 봐야 돼요. 예를 들면 4번 펜타클이 나왔을 때 상대방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고 지지 않으려는 건지 상대방을 놓지 않으려는 건지는 참잘 읽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숫자 4라고 하면 변화가 없이 안정돼요. 사각형이거든요, 선생님. 움직이지 않습니다. 굴려도. 그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안정적인 결론이 필요한 거라면 오케이고요, 선생님. 다만 나머지 카드들은 경우에 따라 부정이 될 수도 있고 황제라는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책임감 넘치고 안정화되어 있고 자기 만의 독보적인 영역 구축되고 이러한 것들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숫자 5번이라는 건 연결의 의미가 있고요. 다만 마이너에서는 특히 좀 변동과 불안정을 의미해요. 말씀드렸지만 숫자 4라는 건 지극히 안정이 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것과 화합을 이루고 더 높은 상부의 것을 만나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선생님, 내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더 좋은, 더 높은 것을 지향하면서 움직일 때, 변동과 불안정은 당연히 필수 불가결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구심점, 중심을 찾기 위해 더 위로 나아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에서 3으로 나아가고, 3개가 2에서 3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엎어져서 상심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2를 죽이고 3으로 나아가면서 약간 아직도 갈등 상태에 있는 거예요. 힘의 대립, 균형이 아니고 힘이 전쟁 치르듯 갈등 상태에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세 개를 치고 두 개를 놔야 되는 상태인지라 많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데 키워드로 배우면 뭐 배신, 상처, 상실, 그다음에 패배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거나 이런 많은 의미들 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실에 있는 존재지만 더 나은 것, 더 위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그 카드가 숫자 5번입니다. 이런 것들 원리를 기억하시고 단순히 패배자, 그 다음에 뭐 갈등, 뭐 등골 브레이커, 뭐 거지 카드 이렇게 배우지 말자는 거예요. 말고 이제 숫자 6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